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코셈과 E8 모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. 이날 코셈은 공모가 16,000원 대비 59.69% 오른 25,550원에 마감했습니다. 코셈은 주사전자 현미경 제조회사로 앞서 진행된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각각 1,267대1, 2,51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. 함께 상장한 E8는 공모가 2만 원보다 13% 상승한 22,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E8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역시 수요 예측에서 흥행해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해 확정했습니다.